손님. 손님. 아, 네. 네. 저희가 이제 마감이어가지고 이제 짐 싸서 이제 나가주셔야 될 것 같아요. 벌써요? 네. 아, 시간이 벌써. 저 아직 아직 마감 시간 좀 남았는데. 아, 이제 그 한 10분 전에 나가주셔야 이제 제가 마감을 하고 가가지고. 아, 네. 아, 저밖에 없나요? 네. 아, 이제 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둘밖에 없어서 그런데 잠시만요. 보여드릴 게 있어서. 나 예전부터 이거 좀 제 마음을 이렇게 지윤 씨 사랑. 예, 제가 지윤 씨 예전부터 마음에 들어서 예, 좀 지금 같은 기회에 이렇게 전화하고 싶었습니다. 예, 제가 예, 어느 정도 제가 마음에 들어서 예, 마음에 든다는 뜻은 호감이 간다는 뜻이고 남녀 사이에 호감이 간다는 것 예, 좋아한다는 뜻이겠죠? 예, 좋아한다는 것은 예, 이성적으로 관계가 발전이 되면 좋겠다는 뜻이고 예. 아니 근데 제 네. 지윤 씨인 건 어떻게 아셨어요? 성함 이름 지윤 씨잖아. 어떻게? 아 이게 제가 사장님하고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좀 들었다고 해야 되나 들렸다고 해야 되나 제가 오래 다녔다 보니까 제 아. 카페에 좀 오래 있다 보니까 이게 좀 귀에 좀, 네. 좀 BGM도 이렇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계속 들리니까 이제 제 소리 BGM이 어느 정도 이제 배경이 되어버리니까 이제 사장님하고 하는 얘기도 이제 귀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고 아. 그러니까 좀 이제 지윤 씨라는 걸 김지윤 씨잖아요. 김지윤 씨. 성가시 하시네요. 예, 김지윤 씨라고. 예, 그래서 지윤 씨. 그래서 솔직히 이제 남녀 사이 오늘 같은 기회에 좀 제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제 용기 내서 네. 예, 얘기했습니다. 제가 저희 카페에서 저 뭐랄까 좀 원래는 그 지윤님을 위해서 언제부터 예. 예, 제 마음 솔직한 마음을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진심을 담아서 저한테 네. 말해주시면 감사한데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제가 지금 남자친구를 사귀고 싶거나 그러고 싶지는 않아서 아, 죄송합니다. 감사해요. 아, 그러세요? 제가 아까 들렸던 얘기로는 네. 사장님하고 얘기할 때 분명히 예, 자기는 지금 본인은 남자친구가 생기고 싶다 예, 제가? 예, 분명히 얘기하시지 않아요? 분명히 남자친구가 생기고 싶다? 예, 곧 있으면 이제 벚꽃놀이를 해야 되는데 봄인데 남자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분명히 낮에 얘기하셨는데 낮도 아니지 초저녁이었을 거야, 아무도. 네. 분명히, 저 한 3시간 정도 지났나? 3시간 정도 지났는데, 아니, 그 사이에 무슨 심경 변화가 생기셨죠? 아니, 예. 네.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야? 아. 예. 네. 저 여기, 오늘 지윤 씨보다 먼저 여기 출근했습니다. 아, 대단하시네요. 네. 네. 제가 여기 오늘, 뭐야, 9시간 정도 있었나? 제가 여기 계속 쭉 있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말을.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셔놓고 다른 얘기를 아메리카노 한 잔을 9시간 있으셨어요? 네? 아메리카노 한 잔이라뇨 디카페인 아메리카노요 와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디카페인 아메리카노가 여기서 500원 더 비싸잖아요 네 예, 다른 데는 그냥으로도 디카페인 준데 500원 더 비싸잖아요 네 예? 저 다른 그냥 아메리카노 한 잔으로 오래 있는 저 카공족하고 똑같이 보지 말아주세요. 좀 예? 네, 죄송합니다. 저 이런 민폐 아닙니다, 저. 네, 죄송해요.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티다 보니까 저희 그냥 이게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아. 제가 이게 논리적이지 않은 걸 싫어해서 이성적이지 않은 걸 싫어해서 제가 티라서 계속 이게 카페에서 계속 공부하는 모습, 일하는 모습만 보여주다 보니까 좀 괜히 좀 고지식한 것만 있는 것 같은데 좀 이렇게 좀 더
다른 모습도 있습니다. 저랑 이렇게 만나다 보면 또 다양한 모습을 볼 수도 있으니까. 예. 아니 제가 예, 몇 번을 말씀드렸는지 예. 모르겠지만 저 예. 사귈 마음이 없고 그쪽 아니, 사귈... 제 스타일이 아니세요. 아니 사귈 마음 이 예? 제 스타일 아니 사귈 잠시만요. 남자친구 필요하시다면서요. 필요 없어졌어요. 필요 없어졌다. 갑자기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바로 필요 없어요. 사람의 마음은 순간순간 바뀌니까 아까 그렇게 말하고 지금은 또 필요 없어졌다고 해야 될까? 아니 아까라니요. 아, 분명 아까 무슨 남자친구 필요하다, 외롭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알았어요. 아니 근데 남자친구는 필요한데 네. 그쪽은 이제 제 스타일 아니에요. 네? 죄송합니다. 이제 마감해야 되니까 나가주세요. 아, 무슨 말입니까 또? 네? 아니 근데 아니 그렇다고요? 네 죄송해요. 아니 저 아 좀 사람을 좀 갖고 노시고 그러시구나. 제가요? 예. 네. 언제? 좀 그런 스타일이시구나. 좀 아니 사람 되게 뭔가 좋아하는 것처럼 행동해놓고 지금 와서 또 아니라고 하는 건 되게 무책임하시네. 제가요? 좋아한다고 한 네. 적이 좋아, 없는데. 좋아하는 거라고 안 했어요. 좋아하는 척 행동해놓고라고 했지. 제가 좋아하는 척을 행동을 네. 했다고? 네. 와. 예. 네. 아니 우리 이렇게 다 행동했잖아요. 언제? 아니 오면 바로 다 웃으면서 눈 마주치면서 이렇게 눈웃음 하면서 탁 예? 인사하면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아, 예? 아니 그건 그냥 손님 모든 손님들한테 그렇게 모든, 하는 모든 아 저도 제가 바본지 아십니까? 모든 손님하고 하는 게 다르니까 나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똑같이 했는데 똑같이라니 다른 사람 제가 지금 오래 저 쭉 있었잖아요. 다른 손님하고 제가 비교하니까 다르니까 하는 얘기잖아요. 어떤 게 달랐을까요? 예? 입꼬리 각도, 예, 눈웃음의 주름의 개수, 예, 목소리의 옥타브, 와, 그런 게 다르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많이 바뀌었네. 예? 커피는 뭐 더 주는 거 같지 막 어, 이렇게 막 계속 늘어나요 커피는 또 아까부터 늘어났네 또. 오래 계셨잖아요. 그 얼음이 녹으니까 다시 이렇게 늘어나죠 당연히. 내가 마술을 부리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늘어나요 선생님? 오래 있으면 보통 다른 데도 눈치 줘요. 다른 데 가라고 하는데 여기는 가라고도 안 하네. 그건 뭔가 뭐, 이런 것도 다 어느 정도 플러팅 아닌가 플러팅. 아니, 정말 신기하도록 계신지 몰랐어요. 죄송해요. 뭐, 마감이어가지고. 오래 있는 걸 모를 정도로 이렇게 막 편하게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서로가. 아, 네 그렇게 느끼셨다고 하는데. 네? 아니 그렇게 이렇게 좋게 관계가 맺었는데 지금 와서 아니라고 하는 거는 참. 하, 너무하네. 예? 아, 진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쪽 제 스타일 아니세요. 응? 정말 제 스타일 아니세요. 스타일로 만납니까 그쪽이? 뭐 스타일? 아, 그냥 그쪽 별로라고요. 안 만난다고요. 지금 뭐 이렇게 말 평소에 딴 데서 말 걸어서 말 안 걸으실 것 같은데 이제 손님이니까 이제 말 걸어드리긴 했는데 저 딴 데서는 정말 상종도 안 하게 생기셔가지고 빨리 나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 스타일 아니에요. 아 근데 잘 됐네요. 그러면 나가주세요. 나도 원래 저도 원래 나 좋아하는 줄 알고 얘기한 거지. 아 잘 됐다. 네. 그럼 서로 네. 제 스타일 아니에요. 나도 내 스타일인 줄 알고 얘기하는 거지. 저도 별로 안 좋아해요. 제 스타일 아니에요. 아 잘 됐다. 네. 나가주시면 네. 되겠네요. 저한테는 저니까 그렇게 넘어가는 거지. 남한테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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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제가 뭐랬는지 모르겠지만 죄송합니다. 진짜로. 아 제가 저니까 그런 거지. 네 너무 감사해요. 딴 데서 민원 들어가요. 아, 진짜 민원 들어가 진짜. 어 이해해 주셔서 네. 감사해요. 너무 마음이 넓으시네요. 네. 진짜로. 네 죄송해요. 그리고 다음 오실 때는 이거 콘센트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제가 네. 존재감이 없으셔서 몰랐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세요. 이제 마감하니까 나가주세요. 네. 다른 카페 알바가 더 예뻐. 아 네. 감사해요. 나가주세요. 하루하루 따히도 것도 마호 이종